상추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 코치님들 기원. 일요일 오후 2시에 펼쳐지는 2차 시청 능력 평가 시험, 바로 시험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또 출제해 주실 미녀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얼굴은 전지현, 목소리는 전현무. 김승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녀 기구문 김승혜입니다. 땅맹이요. 그건 뭐야? 예? 유행어예요? 아니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얼마 전에 또 저기 좋은 데 갔다 오시고. 네, 여행 좀 갔다 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 여행 영상을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제 이름 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재밌어요. 많이 봐주시고. 아무도 안 보니까 조금 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이제 아까 좀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요. 단어들이 너무 어렵고. 네. 제가 잘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승혜 씨보다 제가 지금 아 이게 캐스팅이 과연 제대로 됐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 저도 아차 싶었어요. 한 걸음에 또 도와주러 달려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맞습니다. 김승혜 유튜브에 1차 시험과 시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꼭 써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여섯 분이 연락처나 주소를 잘못 쓰셔서 실격 처리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꼭 네, 주소랑 연락처 이름 확실하게 잘 써주셔야 되고요. 복수 기재는 안 됩니다. 다 단답형이니까. 1등은 가장 빨리 푸시는 분에게 1등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동점자, 고득점자, 동점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은 화요일 12시에 딱 마감할 거예요. 아. 똑같이 46시간을 드립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내가 1등은 그렇다 싶으시면은 조금 천천히 영상들 찾아보시면서 만점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승혜 씨랑 옆에 있으니까 역시 또 얼굴 크기가 한 4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런가요? 화장을 좀 진하게 안 해가지고. 저는 오늘 생얼 아예 생얼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저는 이제 와이프가 또 항상 관리해주니까 사랑 바라기 3일 지금 와이프 저기 내려가 있어가지고 아 내려가 있어서 얼굴이 좋군요. 광채가 나요. 네. 지금 아내분이 계속 안 오길 바라는 게 아 아닙니다. 2차 시청률 아 일단 2차입니다. 2차 술 먹고 지금 2차 가시는 게 아니고요. 네. 2차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너무 맨정신이고 자, 1번. 엔드게임 결과 예측 영상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죽지 않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상훈, 2번 김지호, 3번 송영길, 4번 고몽, 5번 두클립. 자, 맞춰주세요. 자, 자. 아,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2번 문제. 출연 게스트와 리뷰 제품을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MC가이, GI 유격대, 2번 먹덜, SHF 아이언맨 마크 7, 3번 오정현, 유니콘 건담, 4번 정범균, 레고 볼보 컨셉 휠 로더, 5번 하비킴, 핫토이 마티 맥프라이. 풀어주세요! 3번 문제, 한 개 영상에서 등장한 아이언맨이 다시 해야겠네요. 자, 리뷰어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리뷰어 3번 문제 한 개의 영상에서 등장한 아이언맨 중 가장 많았던 아이언맨과 그 개수는 1번 아이언맨 마크 42 3개 2번 아이언맨 마크 42 4개 3번 아이언맨 마크 50 3개 4번 아이언맨 마크 50 4개 5번 아이언맨 마크 85 5개 자 또 풀어주세요. 4번 문제 이상훈이 리뷰 도중 잃어버려서 당황했던 파츠는 무엇인가요? 1번 맨 오브 스틸 슈퍼맨의 커맨드키 2번 미녀와 야수 벨의 장미꽃 3번 홈커밍 스파이더맨의 헤드폰 4번 인피니트 워 그루트의 게임기 5번 12워 버키의 탄창 11워 11워 12 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풀어주시고 5번 문제 아이언맨 마크 50 성공개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은 피규어는 무엇일까요? 1번 가모라 2번 드렉스 3번 타노스 4번 스타로드 5번 스탠 리 외국 느낌 나죠? 리
자, 6번 문제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과 관련된 피규어는 무엇인가요? 1번 워머신 마크 1, 2번 위플래시 마크 2, 3번 아이언맨 마크 3, 4번 시빌워 호크 아이, 5번 데드풀 더스티 버전. 7번 문제. 핫토이 박스 아트를 축소한 마그넷 중 실제 제품 박스와 차이를 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피니트 워 아이언맨 마크 50 박스 마그넷, 2번 인피니트 워 타노스 박스 마그넷, 3번 인피니트 워 그루트 박스 마그넷, 4번 캡틴 아메리카 레스큐 유니폼 박스 마그넷, 5번 시빌 워 블랙 위도우 박스 마그넷. 인피니티 워 해주세요. 인피니트 워. 인피니트 워예요. 아. 인피니트 내 거 하자. 나나나나나나. 죄송해요. 8번 문제. 다음 중 리뷰를 위해 빌려온 제품이 아닌 것은? 1번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블랙팬서, 2번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헐크, 3번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오코예, 4번 사이드쇼 맥케 4분의 1 타노스, 5번 사이드쇼 프리미엄 포맨 4분의 1 아머드 배트맨. 배트맨! 정답을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약간 왜냐면 네. 배트맨에 좀 힘주고 이러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답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고 제가 뭐 3번 뭐 헐크 뭐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전혀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문제도 지금 읽을 줄은 몰라요. 9번 문제. 리뷰 도중 박스에 꽉 끼어서 나오지 않아 15분 만에 힘들게 꺼낸 루즈는 무엇일까요? 1번 메카테스트 1 스탠드 집게, 2번 조닉 맹세의 표시, 3번 척키 야구방망이, 4번 샤론스톤 담배 케이스, 5번 울버린 센티넬 헤드 모양 스탠드. 이번에는 듣기 평가 시간입니다. 10번 문제. 다음 멘트를 듣고 어떤 피규어를 리뷰할 땐지 맞히시오. 이게 잠시만요.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이염이 이런 식으로까지 많다고? 아 잠시만요. 이거 새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자 집중하세요. 1번 핫토이 토르 라그나로크 헐크, 2번 핫토이 레아 오가나, 3번 핫토이 루크 스카이워커, 4번 핫토이 캡틴 아메리카 레스큐 유니폼, 5번 핫토이 배트 시그널 존 블레이크. 라운드 1 파이트. 11번 상훈이가 리뷰 도중 생각에 잠기며 눈시울을 붉혔던 제품은 딱 1번 21311 볼트론, 2번 10188 데스스타, 3번 10261 롤러코스터, 4번 42082 험지용 클레인, 5번 미니 피규어 탄생 40주년 한정판 레고입니다. 12번 다음 중 레고 코리아에서 선물로 보낸 레고가 아닌 것은? 1번 42083 부가티, 2번 70839 렉셀시오르, 3번 70835 렉스 플로러, 4번 70751 에어 지쭈 신전, 5번 70840 웰컴 투 아포칼립스 버그.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레고 무비 2 전종 수집에 도전한 것은 웰컴 투 아포칼립스 버그 때문이다. 2번 애스턴 마틴 DB5를 2시간 30분 안에 조립하지 못해 피규어 100개를 구독자 선물로 줬다. 예! 3번 4 곱하기 4 익스트림 오프로드 설명서 뒷장을 보다 출시 예정 테크닉에 반해 즉석에서 리뷰를 예고했다. 4번 파워펑션을 연결해 헬리캐리어 4개의 프로펠러를 자동으로 구동시켰다. 5번 베니의 우주분대 우주인 피규어를 예전 클래식 스페이스 피규어와 비교해 보여줬다. 다음에는 브이로그 영역입니다. 14번 이상훈 TV의 브이로그 중 유일하게 춤을 췄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과 가수 이름은? 1번 BTS DNA, 2번 BTS 불타오르네, 3번 있지 IC, 4번 청아 스냅핑, 5번 진성 안동역에서, 15번 상추들과 함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관람하고 나서 상훈이가 상추들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1번 1,000만원짜리 커스텀 조커, 어? 2번 330만원짜리 레전더리 마크 46, 3번 레고 펭귄 피규어, 4번 현충문 옥스포드, 5번 더 마블맨 책. 16번 문제입니다. 상훈이는 촬영 중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곳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곳이 어디인가요? 1번 일산 토이 포커스 창고, 2번 서울 현충원 귀빈실, 3번 대전 현충원 사무실, 4번 서울 천일 초등학교 교장실, 5번
제주 피규어 뮤지엄 화장실. 17번 문제. 다음 중 이상훈이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야구 솔로 홈런, 2번 야구 내야 안타, 3번 야구 3구 3진, 4번 농구 정우성 개똥슛, 5번 농구 더블 클러치 슛. 18번 문제. 이상훈이 어릴 적 개그맨이 되길 결심한 이유는? 1번 그냥 웃기게 생겨서, 2번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는 걸 알고, 3번 개콘의 뮤지컬이랑 코너를 보고, 4번 아픈 할머니가 코미디 프로를 보고 웃으시는 걸 보고, 5번 유명해져서 여자를 많이 꼬시려고. 몇 번만 들었으니? 5번! 라운드 1, 파이트! 19번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1:1 사이즈 네카 스파이더맨을 리뷰하며 마감 처리를 아쉬워했다. 2번 미녀와 야수 벨을 구입한 이유는 자바시티에서 벨 피규어의 실물을 보고 반해서이다. 3번 상훈이의 조카 스튜디오 방문 당시 조카의 원픽은 파워 다곤이었다. 4번 킹아치 아이언맨 9개를 구입하며 와이프에게 전화로 사도 되냐고 물어봤다. 5번 아머드 배트맨 헬멧을 쓰고 라이트를 켜면 눈앞에 형광등을 대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예!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킹아치 아이언맨을 마크 1부터 마크 46까지 모은 후 모두 리뷰하였다. 2번 10만 구독자 달성 시 실시간으로 마크 46 2분의 1 사이즈를 리뷰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3번 2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스튜디오에 20명을 초대해 삼촌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4번 회종목마 페리스 휠등을 이용해 놀이동산 디오라마를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약속해줘. 5번 현충원 방문 인증하면 옥스포드 현충문 블록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주지 않았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여기 스튜디오 처음 와봤잖아요. 근데 오늘 딱 처음 보고 가장 갖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거를 아니 이러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이제 우리 구독자 1등 선물이에요. 1등이에요? 여기서 이제 1등 하시면 요 선물 가져가고. 진짜? 요게 70만 원 넘어요. 아, 여기 있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저기 있는 거 봤는데 여기 뭐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저게 눈에 제일 띄더라고. 너무 괜찮더라. 네. 이게 지금 2등, 3등, 4등, 5등 선물이에요. 네. 만점 받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할 거거든요.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아니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진짜 솔직하게 색감이 너무 예쁘고 진짜 그 영화 속에 그대로 그냥 따왔네. 제가 1차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쉬웠어요? 이게 조금 더.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너가 내 걸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상추분들 화이팅하세요. 하트 하트. 그런 거 좀 하지 마.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추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문제를 냈는데 잘 못 낸 거 저도 아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귀엽게 봐주시고요. 문제 잘 풀어가지고 이 선물들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승의 유튜브에 이번에 여행 광고도 올릴 거죠? 네네. 이번에 제가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도전해봤거든요. 스카이다이빙은 두 번 했어요, 두 번. 근데 거... 아무도 안 봐, 저 혼자 봐요. 나도 안 봐. 나 패러글라이딩 하고 올렸거든? 안 봐. 여자 게스트 나오셨다고 해서 네. 막 와 이런 분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고가의 장난감들이 나와줘요. 와 우리 저, 채널은 그런 채널이에요. 저 나왔는데 더 오히려 우 문제 못 읽겠어요. 우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댓글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거랑 네. 또 지금 방송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게. 시험 잘 보세요.